이번 볼게요. Think about, 생각해봐라. 이 모든 단계를, 그릇을 씻는 데 있어서. 그리고 그 단계 순서를 생각해봐라. 준사역 동사죠? 그러니까 동사 원형, 목적격 보호자니 너의 아이가 그 순서를 이해하는 걸 도와줘라. 먼저, 긁어낸다. 음식을 긁어내라. 접시로부터. 그 다음에 씻어야 한다. 플레이츠가 복수니까 여기 됨이 왔죠. 비누와 물로 씻어내고, 그 다음에 그 접시들은 헹궈줘야 하는 거죠. 접시 입장이니까 수동, be rinsed가 와야겠죠. 그 이후에 말려줘야 하고, 마지막으로 해야 하는 일, to가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겠죠. 앞에 명사를 끼워주니까. 치우는 거다. 접시를 치우는 일이다. 이러한 종류 활동들은 where이니까 완벽한 문장이 꾸며주겠죠. 아이들이 생각해야 하는 것, 무엇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엔 뭐가 오고, 그 다음까지 뭐가 오는지 등등의 이 행동들은 도와줍니다. 아이들이 생각하는 스킬이 성장하는 것을 도와줍니다. activities가 주어니까 help, 복수동사 맞죠? So figuring out, 알아내는 것은, 순서, 이런 행동들의 순서를 알아내는 것은 동명사 주어가 왔죠. 도와줍니다. 그들의 정신이 성장하는 걸. 그리고 이 모든 행동들이 도와주는데 너의 아이가 더 똑똑해지는 것을. Put them in, 비죠. 너와 너의 걸음마를 배우는 아이가 약간 젖을 수도 있고 스펀지 관리가 필요할 수 있다. 뭐 하기 위해서? To clean 하기 위해서. 거실에 무리인 곳인 곳을 청소하기 위해서. 그러나 생각해봐라. How much? 얼마나 많이 너의 아기들이 성장할지 배울지. 그리고 think of도 명령문이죠. 생각해봐라. 얼마나 많이 아이들이 자랑스럽다고 느낄지. 대 이하를. 당신을 도울 수 있다고, 도우는 중이라고 느끼는 거죠. helping 준사역 동사니까 동사 원형. something, th, ing로 끝나니까 뒤에서 꾸며주죠. 뭔가 중요한 것을. 너의 가족 안에서. 볼게요. 좋은 작가들은 수동적이지 않아요. 그들은 단지 즉각적인 반응을 기록하지도 않아요. 그들은 면밀히 살펴보고, 클로즈업 안 되겠죠? 질문하고, 분석하고, 연관시켜요. 그리고 생각해요. 동명사조 왔죠? 보는 것을 배우는 것은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겠죠. 목적어 자리에 쓰였으니까. 작가의 눈을 가지고 보는 걸 배우는 것은 혜택을 주는데 동명사조니까 여기 S가 왔죠. Not a but B죠. 아, 아니죠. Not only but also인데 only 대신에 just가 왔네요. A뿐만 아니라 B도. 밥벌이로 글을 쓰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전문직 종사자들에게도 도움이 돼요. 어떠한 직업이든 목적격 강조되면서 생략되죠. 네가 선택하는 어떠한 직업이든 성공은 달려 있어요. 그리고 단수 취급합니다. 에서 붙었죠. 날카로운 관찰과 심층적인 분석에 달려 있어요. 노련한 의사가 발견합니다. 경미한 증상을 신체 검사에서 발견하거나 피지컬이 여기서 명사로 쓰였죠. 더 알아보는 거죠. 환자의 불만에 대해서. 그 다음에 투부정사의 결과가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어지는 일이죠. 질문을 해요. 대 리아를. 어떤 이야기였어요. 네, questions를 주관이 꾸며주는 거죠. 진단에 이르는, 다른 사람들은 미처 놓칠 수도 있었던 진단에 이르는 질문을 해요. 마찬가지 여기 지금 목관 생략된 거겠죠. 성공한 증권 중개인은 관찰하는데 간과되는 트렌드를 관찰해요. 트렌드 입장에서는 ED가 와야겠죠. 그리고 연구를 수행하는데 투부정사 결과겠죠. 발견하기 위하여, 새로운 투자 기회를 발견하기 위해서. 행위는 추측할 수도 있어요. 명사절 대생략됐네요. 바쁜 가게가 반드시 성공할 거다 생각할 수도 있는데 소매 분석가는 관찰할 것입니다. 뭐를? 어떤 상품을 사람들이 살지, 그리고 어떻게 그들이 그것에 대해 지불할지. 만약에 모든 쇼핑객들이 할인된 아이템을 사고 그것을 신용카드로 지불한다면 그 가게는 돈을 잃을 수도 있어요. 판매할 때. 한번 볼게요. 하나의 특정한 종류의 일관성은 주관이 꾸며주죠. 과학에 있어서 중요한 일관성은 정의인데 전문 용어의 정의와 사용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뭔가가 아닌데 주관이 또 꾸며주죠. 어떠한 상태에 쉽게 이르는 뭔가가 아니에요. 일상적인 말은 대개 기능하지 않아요. 이러한 방식으로 기능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그 공이
보낸다. 많은 시간을 공중에서 보낸다. 공중에 오래 떠 있었다 이 말이겠죠? 우리는 화가 났다. 이시 가져와 투부 정사가 진주하니까 시간이다. 기분을 깨끗이 기분을 이제 새롭게 리프레시할 시간이다. 쉬, 우리 방송 중이야 등등. 이런 각각의 경우에 이치 다음에 단수 명사 오죠? 이시 가져와 진주 왔네요. 뒤에 불안절한 문장 분명해 보인다. 화자들이 아마도 의미하는 게 분명해 보이고 이러한 의미들 중 어떠한 것도 논의 주어니까 여기 워즈 왔죠. 공기가 아니다. 물질의 형태로서의 공기가 아니다. 모든 언어는 is flexible, 융통성이 있다. 이 거의 모든 상황에서 이것은 매우 좋은 것이다. 즉, 상황이 제공하는 거죠.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의사소통이 훨씬 더 효율적이다. 비교급 강조부사 멋지고 왔죠. very 오면 안 되겠죠. 뭐할 때? 이 정보를 사용할 때 효율적이다. 그래서 네가 앉아 있다면 야구 경기장에 앉아 있다면 너는 들을 것이다. 지각동사니까 동사 원형 왔죠. 목적격 보호 자리. 누군가가 공이 공중에 오래 떠 있어 라는 말을 들을 수 있다. 그러면 it would be very strange. 너 정말 이상한 거다. 네가 뭐 한다면 설명이 필요한다면 어떤 공이냐 그리고 air의 정확한 의미가 뭐냐 라는 설명이 필요하다면 매우 이상한 것일 것이다. 네가 연구실에서 있다면 보면서겠죠. 현재분사 변색된 구리구슬을 보고 있다면 너는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 거야. 여기 not이 왔으니까 여기 neither 오면 안 되죠. either 와야겠죠. 그러나 그 의미는 분명 다를 것이다. 한번 볼게요. 우리 현대 등감을 들은 음악의 사용에 대응하는 거죠. 뭐 하는 데 있어서 농사 노동력을 조정하는 데 있어서 이것은 음악의 공급인데 공장에서 음악을 공급하는 것이다. 의견이 나뉜다. as to 뭐뭐에 관하여 말이죠. 그래서 효과에 관해서 의견이 나뉘는데 judging from 하면 뭐뭐로 판단하건대 이 말이죠. 현재 분사 왔고 뒤에 one might가 완벽한 주절이 오겠죠. 농사에 있어서 그 음악의 사용으로 판단하건대 사람들은 기대한다는 거죠. 대리아를 완벽한 문장. 음악이 향상시킨다. 판에 박힌 작업 수행을 향상시킨다. 어떤 작업이에요? 주관이 꾸며주고 있죠. 공장에서 흔히 하는 판에 박힌 작업의 수행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반복적인 동작들은 덜 지루하다. 그러니까 여기 뭐로 하면 안 되겠죠? 왜냐면 뭐할 때? 음악 리듬과 함께 동시에 발생할 때덜 지루하다. 그러면 이 반복적인 것들이 발생하는 입장이니까 synchronized가 와야겠죠. 그래서 음악의 제공은 반드시 분명히 인기가 있다. 뭐 사이에? 그 공장 근로자들 사이에. 그러나 고조되는 것, 동명사 왔겠죠. 사기를 고조하는 것이 반드시 동반되는 것은 아니다. 생산량의 증가가 동반되는 것은 아니다. 음악이 아마도 향상시킨다. 어떤 판에 박힌 어떤 임무의 수행을 향상시킨다. 특히 어떤 것, 인 위치 이하가 꿈을 주죠. 반복적인 신체 활동이 만연하는 상황에서 이런 판에 박힌 일상의 수행을 향상시키는 반면에 뭐하는 경향이 있다. 이시 가주하고 to interfere가 진주어가 되겠죠. 방해하는 경향이 있는데. 반복적이지 않은 행동들의 수행은 방해하는 경향이 있다. actions 다음에 주관이 꾸며주죠. 생각할 필요가 있는 반복적이지 않은 행동들의 수행은 방해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증거가 있는데 시사하다 뒤에 목적어 명사절 접속사 왔으니까 능동인 ing 와야겠죠. 음악이 오류의 수를 증가시킨다. 타이핑하는 데 있어서 오류의 수를 증가시킨다는 증거가 있다. 당연히 수니까 여기 오면 안 되겠죠. 한번 볼게요. 편리가 항상 나타내는 건 아니다. 가게인데 주관이 꾸며주죠. 집에 가장 가까운 가게를 나타내는 건 아니다. 사실 가장 편리한 식품점은 나데이 버피가 왔네요. 나비더 원. 너의 집에 가장 가까운 곳일 뿐만 아니라 뭐일 수 있다. 너의 집으로 가는 루트인데 직장에서 집으로 가는 루트에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가장 편리한 세탁소는 뭐일 수 있다. 너의 아이의 학교 옆에 있는 원, 거실 수도 있고, 가장 편리한 레스토랑은 바로 옆에 있는 그 무비 시어터인가 극장 바로 옆에 있는 것일 수도 있다.
원스톱 쇼핑은 또한 편리한 방법이다. 살수 있는 편리한 방법인데,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 외이를 꾸며주는 거죠. 비록 네가 더 멀리 운전해 할지라도 그 가게에 도착하기 위해서 투부정사 부사적 용법 목적이죠. 그러니까 여기 클로저로 오면 안 되겠죠. 예를 들면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월마트는 가장 가까운 할인 의류점, 식품점, 그리고 미용실, 그리고 전자제품 소매점이다. 그러나 한 가지 여정, 한 번의 여정, 월마트로 가는 여정이 얼라웨이 투부정사죠. 허락해 준다. 바쁜 가족이 이 모든 가게들을 앨런스 한 번에 방문하게 해준다. 그래서 그것이 편리하다. 뒤에 부른 대로 계속 교육 보이면서 대도면 안 되는 거죠. 7번 볼게요. 몇몇 가장 안정되고 건강한 생태계들이 발견될 수 있는데, 지역 숲에서. 주요 이유는 와이 생략된 거죠. 그 생태계들이 그렇게 건강한 이유는 뭐냐면 그것들이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어떤 토착 식물의 집합을 포함하기 때문인데, 주거 환경 개발 사가 꾸며주죠. 같이 작동을 하고 서로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야생 생물과 함께 이것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속 가능한 정원에서 이분도 비록 머물지라도 반드시 토착적이지는 않을지라도 우리의 목표는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 보호 자리에 온 거죠. 생태계를 다양화하는 건데, by ing 하면 뭐뭐 함으로써, 그러니까 매우 다양한 형태의 식물 유형과 품종을 혼합함으로써, 왜냐하면 by nature 본질적으로 다양화가 leads to 이어지기 때문이에요. to가 전치사죠. 더 건강한 생태계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잔디밭이 완전히 상반되는데 이 이론과 관행에 상반이 됩니다. 만약에 질병이나 곤충이 특히 목표를 삼고 있다면 잔디밭은 종종 그 전체 잔디밭은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심은 식물들이 다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뭐할 정도로 그 압박을 핸들 다스릴 정도로 충분히 다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해충으로부터 더 다양한 그 심은 식물들에 있어서 뭐와 같은 혼식 화단이나 상록수 울타리 같은 이거를 또 PP가 꾸며주죠. 5개나 6개의 전혀 상관없는 종들로 구성된 이런 다양한 이제 심은 식물들에서 해충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조건절이기 때문에 will arise나 그냥 rise 쓰면 안 되는 거죠. 뭐뭐일 것 같지 않다. is 가주어 to why 진주어가 되겠죠. 전체 이 심은 식물들을 초토화시킬 것 같진 않다. increasing 동명사 주어가 왔네요. 증가시키는 것. 심은 식물들의 다양성을 증가시키는 것은 지속 가능한 정원에서 줄일 수 있는데 전체 심은 식물의 위험을 줄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식물들을 PP가 꾸며주고 있죠. 수동태니까 being wiped 또는 wiped는 괜찮은데 wiping 쓰면 안 되겠죠.